파티예요, 연말. 아, 파티. 예. 아니, 그 저기에서 그 저기 뭐 배우는 모임에서 하는 거라서 해야 되는 거 같으니까. 자. 잘하셔야지. 잘하셔야지. 이왕이면 여기 출입을 하셨으니까. 제대로 문제. 자, 우리가 그동안 연습을 아주 그냥 대단히 우리가 열정적으로 했던 아까 했던 그 중무리. 중무리 동백타령 우선 중무리를 하다가 나중에 중중무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새마치로 바뀌는 거니까 우선 중무리를 이제 1절 저번에 1절 했죠? 이제 오늘은 이제 2절 할 거예요. 자 1절 가 이제 이것도 후렴을 선소리로 앞소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후렴구가 선소리 앞소리로 나와 나온 다음에 1절을 하고 또 후렴이 나오고 2절이 나오고 후렴이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후렴이 앞소리예요. 앞소리. 앞소리를 원래는 후렴은 뒷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소리도 쓰고 뒷소리도 쓰는 거예요. 자. 가세해 가세해 시작. 가세 마지막 올라간 금을 똑같이 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세해동 같은 음을 해야 돼? 동하고 올라가면 안 돼. 동매꽃을 따러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조금 조금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고가 올라가고 내 고장 돼서 내 고장일세 시작 내 고장일세 그리고 다시 후렴이 나와요. 가 같이 해요. 시작.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이렇게 해서 1절이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복습을 확인했습니다. 2절 들어갈게요. 저기 오롱조롱 와갖고 거기는 상성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야는 뭘로 시작을 해요? 저기 뭐야 그 말이 아닙니다. 시보야가 저기 뭐야 저 기본청을 옥타브 올린 청으로 올라가서 기본청이 옥타브 위로 올라가요. 세 아까 했죠? 시보 옥타브 올려서 시부 야 시작 시부 야 둥근 달
다리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장단 앞질러 가지 말고 장단 맞춰서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미리 올리지 말고 꽉 채워서 올려 고개를 숙이네 한 박에서 제일 말미에 꽉 채운 다음에 꼭 찔러주는 거야 고개를 이런 식으로 시다 고개를 숙이네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을 넣는 거지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다시 시모야 시모야 시작 둥근다리 헤이 둥근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고개를 맨 마지막에 하려니까 미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소리가 김이 새지? 고개를 숙이네 시작 고개를 숙이네 후렴 시작 동백꽃을 따러 가세 다시 소리를 본대 없이 하면 안 돼요 자기 맘대로 막 한 번씩 올려서 막 멋부린다고 그거 멋이 아니야 되게 뭐라 그럴까 소리를 저기 난잡하게 부르는 것인 거야 소리를 단정하니 불러야지 배운 대로 그리고 음을 맞춰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널부러지게 그렇게 하면은 아 그거 안 돼 음악에 대해서 태도가 정직하지 못해 그러지 마요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시부야 둥근 다리 헤이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2절을 배웠어요. 한 절 더 배울까요? 저멀리 바다에는 그리 동백을 따네 동백을 따네 가세 여섯 번째에다가 리를 붙이면 돼요. 저 멀리 시작. 저 멀리 오 일곱 번째에다 붙이면 안 되지. 저 멀리 저 바다에는 바다에는 바다에 정확하게 에는 아홉 번째에다 붙이면 돼요. 바다에는 시작. 바다에는 안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안낙네들이 우리 고장 못해서는 허건 우리 고장 못해서는 그네 기들이 그네 기들이 동백을 허를 따네 동백을 따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이제 저기 처음부터 회까지 붙여서 한번 오고 이제 우리 레퍼토리 해야지.